네, 이어서 미국의 주간 증시 이슈들 또 그리고 변수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이심기 뉴욕 특파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지난 주말에는 소폭 오르기는 했지만 또 그렇게 시장이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시장 동향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주 뉴욕 증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옐런 효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한 주 전 제니 옐런 미 중앙은행 의장은 뉴욕 이코노미 클럽 연설에서 점진적인 금리 인상과 통화정책 변화에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면서 월가의 투자자들을 열광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주에도 옐런 의장은 민간 비영리단체인 인터내셔널 하우스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같은 발언을 내놓았지만 한 주 전과 같은 폭발적인 증시 상승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지난 2월 초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1% 하락한 17,576.96으로 밀렸고 S&P 500 지수 역시 다우와 같은 1.1% 떨어진 2,047.60의 지난주를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의 연간 상승률도 다시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1.30% 하락한 4,850.69로 장을 닫았습니다. 지난 2월 중순 이후 5주 연속 상승 랠리를 펼쳐온 뉴욕 증시가 최근 3주간 하락, 상승, 하락이라는 일진일퇴의 공방을 벌이며 변동성 장세를 보이는 이유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입니다.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간신히 마이너스를 면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기업들의 1분기 수익 악화에 대한 불안감도 투자자들의 경계심들을 자극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뉴욕 증시와 같이 움직였던 국제유가가 지난주 8% 급등했음에도 지수가 약세를 보인 것이 불안한 투자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지난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 원유 오일물은 한 주 전보다 약 8% 오른 배럴당 39.72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북해산 브렌트 유월물도 비슷한 상승률을 기록하며 41.94달러로 지난주를 끝내면서 다시 40달러 선에 올랐었습니다. 올 들어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투자 심리 회복과 증시 상승으로 이어졌지만 지난주에는 이 같은 공식이 깨진 것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주 뉴욕 증시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다소 동조화 현상이 깨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본격적으로 뉴욕 증시도 어닝 시즌에 돌입합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일정과 함께 또 어떤 주요 지표들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지 이번 주 증시 흐름과 함께 전망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1분기 실적과 함께 물가 및 제조업 생산 영향을 보여주는 경기 지표에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뉴욕 증시는 11일 알루미늄 제조업체 알코아를 시작으로 기업들이 1분기 매출과 순이익을 공개하는 어닝 시즌에 들어갑니다. 톰슨 로이드는 1분기 S&P 500 기업들의 평균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지난주 부진한 흐름을 보인 대형 금융회사들의 성적표에 쏠리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의 금융업종 지수는 지난주 2%나 하락하면서 지수 전체를 끌어내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대형 금융사의 1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충족할지가 지수 흐름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13일 시가총액 기준 미국의 최대은행인 JP모건 체이스를 시작으로 14일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웰스파고가 15일에는 시티그룹이 1분기 실적을 공개합니다. 이번 주에는 또 27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결정을 가늠할 수 있는 경기지표도 다수 발표됩니다. 우선 13일 나오는 3월 소매 판매는 한 달 전보다 0.1% 증가하며 전월에 마이너스 0.1%에서 개선될 것으로 블룸버그 통신은 예상했습니다. 같은 날에는 미국의 최신 지역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미 중앙은행의 베이지북도 공개됩니다. 14일 발표된 3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 전월 대비 0.2% 증가하면서 전달 마이너스에서 벗어나겠지만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증가율은 0.2%로 전달의 0.3%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올 전망입니다. 15일 나오는 3월 산업 생산도 마이너스 0.1%로 전달의 마이너스 0.5%에서 크게 개선되겠지만 여전히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일 나오는 국제통화기금 IMF의 세계경제 전망도 증시에 부정적 뉴스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 1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6%에서 3.4%로 낮춘 IMF는 이번에 또다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증시에도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를 자극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각국이 유동성을 공급해가면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IMF 또 전망치가 하락할 것 같다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중국, 일본인데 또 시장에서 지켜보고 있는 다른 이슈들도 점검해 주시죠. 네, 최근 만난 월가의 한 투자 분석가는 중국보다 일본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연초 뉴욕 증시를 10% 넘게 끌어들였던 중국의 경기 급락과 위안화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가 진정되는 반면 최근 일본 엔화 가치가 급등하면서 증시의 주요 지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글로벌 증시에서 엔화 가치의 상승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함께 안전자산 확보의 신호로 해석됩니다. 올가의 한 헤지펀드는 최근 국내 총생산, 즉 GDP 대비 실질 해외 투자 포지션이 60%가 넘는 일본이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해외 투자 자산이 많은 일본이 글로벌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인데 경기 둔화 시 투자금을 회수하면서 엔화가치가 급등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올 들어 엔화가치는 달러 대비 약 10% 평가 절상되면서 엔달러 환율은 지난주 달러당 108엔대까지 떨어졌습니다. 2014년 10월 이후 17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미 국채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등 글로벌 증시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8일 미 국채의 가격 기준이던 10년물의 수익률이 연 1.72%까지 밀리면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증가율 2.3%를 뺀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 0.58%를 기록한 것입니다. 올가에서는 미국의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경우 올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연 1.25%까지 떨어질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1% 밑으로 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 후반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전망이 강화되면서 엔화가치의 폭등세는 주춤해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불투명해질 경우 일본의 엔화가치 급등과 함께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게다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미국마저 1분기 경제성장률이 간신히 마이너스를 모면하는 0.1%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어 투자자들은 당분간 국제유가 움직임과 함께 일본 엔화 흐름에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도 엔화 환율 흐름과 함께 또 17일로 예정된 주요 산유국 회담을 앞두고 이 국제유가 향방까지 증시의 주요 변수들 흐름 주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네트워크 한국경제신문 이심기 뉴욕 특파원과 함께 뉴욕 증시 동향과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